요건 저기 뭐냐 예린이 학생 그 교과서에도 나왔던 문제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쪽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 안쪽 반지 그 그림 보여? 잘한 거? 그 안쪽 반지름 길이가 아래요. 원 모양의 잔디밭이고 바깥쪽은 폭이 얼마? 2래요. 다리 없다. 다리 괜히 써주지 마요. 이루어진 운동장이 있는데 이 트랙의 중앙을 지나는 원, 흰색 원이 되겠죠. 중앙이라 그랬으니까 참고로 또 얘기하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어떻게 같은 거야? 여기 1식이죠, 1. 그죠? 요렇게 했을 때 이 트랙의 중앙을 지나는 원 모양의 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원의 둘레가 흰색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때 L을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럼 보세요. L이라고 하는 건 2파이 곱하기 R이죠. R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어디까지가 반지름이야? 흰색 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그럼 R 플러스 얼마입니까? 1이죠. 이해가요? 그러면 2파이 R은 R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식으로 만드는 게 끝나는 거지.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L은 2파이 R 플러스 2 파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물론 답에는 곱셈 기호가 생략된 상태로 이렇게 쓴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얘 또는 얘가 답이다. 전개 다 시킨 거. 학교에서는 둘 다 맞다고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트랙의 넓이를 L에 대한 식으로 넓 L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트랙의 넓이면 얘는 어딘 줄 알아? 이게 트랙이잖아. 이게 여기가 트랙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세우면? 큰 원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요. 그러면 큰 원은 얼마입니까? 큰 원은 얼마예요?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R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큰 원 넓이를 구해봅시다.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어떻게? R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이죠. 그럼 작은 원은? 작은 원은? 파이알 지구면 그러면 트랙의 넓이는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지. 봐봐요. 파이 r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이 되겠지. 나중에 이제 예린이가 인수분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이 파이를 전체 앞으로 끌어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해볼게. 그러면 파이 r 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이죠. 그 파이가 다 분배되면 이 파이랑 r이랑 분배되면 파이 r 제곱이죠. 뒤에 파이 r 제곱 똑같이 있지.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지.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파이랑 얘 얘랑 분배된 것만 남겠지.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얘랑 얘랑 분배하면 4파이 r 이렇게 나오겠지. 얘랑 얘랑 분배하면 4파이가 나오겠지. 얘가 답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서? 그 전략은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된다. 이러고 마치면 또 안 되죠. 교과서에 풀이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집에도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선생님 지금 보니까요. 이건 이렇게 구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린아,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이거 지금 트랙, 이거 노란색 넓이 구하는 거지. 그지? 요거 가래떡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야? 너 흥가루 해줄까? 아니요. 가래떡 할까? 가래떡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라봐. 이거 펼쳐. 원하는 거 봐. 그렇지. 직사각형. 정확하게 말하면 띠라기보다는 가래떡을 펼치는 거죠.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나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흰색 띠가 어디 있는 거야? 가운데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폭이 지금 얼마나 하는 거야? 폭이 얼마야? 2죠. 맞아요? 그럼 이 흰색 띠는 곧 뭐랑 같아? 요 가로 길이랑 또 똑같지? 근데 우리 흰색 띠 구했죠? L. 요게 L이잖아, L. 맞나요? 아, L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 거네?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요 L이죠, L.
맞아요?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3 아니냐? 가로가 얼마? 네. 세로는 얼마? 타고 얼마? 오케이. 이거 답은 2L이야. L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2L.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L 대신에 뭘 대입해? 이거를 대입해요. 그럼 L 대신에 이거 대입해봐. 4πr 플러스 4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전략은 좋지 않아요. 요 문제 풀 때, 트랙의 넓이 구할 때,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요렇게 펼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놓고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얘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펼쳐.